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원가의 50%부터 많게는 무려 90%까지 거의 헐값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반품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특히나 유행에 민감해서 구매율이 높은 MZ세대들에게는 벌써 인기 폭발. 작년에 늘어난 매장 수만 해도 무려 400여 개로 그 수익이 1조 원의 규모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른바 가성비 상품의 집합체라고 불릴 만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는 반품마켓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품마켓이란 성능과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깝게 버려질 뻔한 제품, 즉 리퍼브 상품을 파는 마켓입니다. 판매장에 전시되었던 제품이나 미개봉 또는 개봉 후 반품된 제품 등을 원가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죠. 스마트 TV의 경우 약 81% 할인, 에어컨의 경우 무려 94% 할인, 노트북의 경우 69%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각종 가구류도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식료품까지 리퍼브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료품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못생겼지만 맛이나 품질에 문제가 없는 못난이 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는 34%, 못난이 유기농 옥수수는 57%, 못난이 유기농 참외는 53%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할인이 많이 되는데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존 리퍼브 상품의 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고 상품은 당연히 아니고요.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리퍼브 매장에서는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추후 AS 진행까지 어렵지 않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리퍼브 매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퍼브 매장을 검색하시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고수분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바로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블로그 등에서 소개되는 업체는 PPL의 확률이 다소 높고 실제로 방송에 나왔거나 유명한 업체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창고형 매장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창고형 매장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업체가 많기에 주기적인 이벤트가 자주 진행되기도 한다는데요.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주말에는 격주단위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며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김치냉장고 등 각 시즌별 제품을 반이반값으로 판매하는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반에 반값 주고 사는 반품마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이 시기에 폐기량을 줄이는 리퍼브 시장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검색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많은 분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이었습니다.